한때는 삼합회 멤버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중국 건달이죠. 공부 중에서도 철사장을 주로 업무했고, 양 선수 경기 중에 다쳐도 서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쓰고 경기에 임합니다. 오늘은 중국 경호원 출신 파이터 장 메일리 대 철사장 고수 대결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었죠. 장 메일리 선수. 어려서부터 중국 산타를 수련했고요. 경호학과를 졸업했고요. 현재는 연예인 보디가드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려서부터 무술을 좋아했고, 현재도 강해지기 위해서 무사 수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쉬는 날에는 공원 같은 곳에 나가서 강자들과 스파링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태극권 고수와 대결해서 이기기도 했었죠. 그러나 숙식 노가다 선수한테는 상대가 되지 않아서 경기에서 졌고요. 벌칙으로 노가다를 하게 됐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칭 철사장 고수가 장 메일리를 찾아와서 대결을 신청하는데, 어려서부터 쿵푸를 수련했고요. 한때는 삼합회 멤버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중국 건달이죠. 쿵푸 중에서도 철사장을 주로 업무했고, 직접 격파 시범을 보여주는데요. 철사장 고수. 벽돌도 간단하게 격파했고, 맥주캔도 맨손으로 격파 대단합니다. 재활용센터에서 일해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친환경 고수입니다. 양 선수 경기 중에 다쳐도 서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쓰고 경기에 임합니다. 건달 출신 철사장 고수와 대결, 어떤 대결이 될지 경기 함께 보겠습니다. 형광색 글러브가 철사장, 갈색 글러브가 장 메일리입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앞차기, 펀치 날립니다. 양 선수 시작부터 난타전 벌이는데요. 자, 철사장. 자, 암지 빨가드 꺼내들었죠. 로우킥 날려봤고요. 다치 펀치. 아, 양 선수 3일 출장 갔다 온 아빠 반기는 반려견 쿵푸 선보이고 있고요. 자, 제발 하나만 걸려라. 천지시면 펀치 섞여있죠. 자, 철사장 고수 움직임이 약간 로봇 같기도 하고요. AI 안드로이드 쿵푸죠. 최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고요. 다시 AI 펀치 달라붙어 봤고요. 장메일리는 상체를 계속 움직이면서 펀치 날리고 있는데, 저사장 고수 싸우는 도중에도 자세가 굉장히 바르죠. 지금 거북목이랑 라운드 숄더 이런 게 전혀 없고요. 비록 싸울 때는 많이 얻어맞겠지만, 평소에 저런 자세가 바로 현대인들이 본받아야 될 자세입니다. 예. 거북목이랑 라운드 숄더 없어질 것 같고요. 잽한방 들어갔고요. 다시 잽. 철사장 고수 지금 상대가 벽돌처럼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미치고 환장을 누르시고요. 예. 그래도 최첨단 AI 펀치가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미는 구석이 있고요. 자, 펀치 현타. 자, 지금 펀치 날리고 있는데요. 선수 대결. 자, 양 선수 대결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휴먼 대 AI 싸움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류에게 곧 다가올 미래일 수도 있고요. 아, 결국 시간 종료돼서 양 선수 우승부로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설사장 고수 맥주캔하고 벽돌은 제압했는데 사람한테는 안 통했고요. 소싯적에 삼합회 멤버였다고 했는데 글쎄요. 삼합하고 회는 잘 먹게 생겼네요. 예. 아무튼 재밌는 대결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Yeah. 자, 이번 대결 130kg 여성 파이터 대 67kg, 70kg 남성 파이터 2대1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2대1이긴 한데 몸무게로 치면 거의 같죠? 네, 몸무게로만 보면은 거의 동등한 대결인데요. 자, 2대1, 3대1 대결이 종종 벌어지곤 하는데 여자 선수하고 2대1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먼저 남성 선수들 등장하는데요. 몸이 굉장히 말랐죠. 지금 운동이라고는 전혀 안 해본 사람들 같은데, 몸에 문신을 많이 했죠. 지금 관종으로 보이고요. 여성 선수 등장합니다. 덩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그냥 뚱뚱한 게 아니라 운동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옛날에 태어났으면 지금 말 타고 청룡 언어도 들고 다니면서 적진을 누비던 좀 장수 같은 덩치고요. 세 선수 링에서 만났습니다. 같이 서 있으니까 비교가 확대죠. 엄마가 아들 혼내기 전에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몸무게 차이가 나도 두 명이 훨씬 유리하겠죠. 예, 아무래도.
영감님 펀치 날려봤고요. 움직임이 중국 치권을 좀 배운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펀치 한번 들어갔어요. 지금 거의 해머로 맞은 듯한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옆에 아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뒤로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공격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캠핑 갔는데 지금 불곰 나타나서 사투를 벌이는 상황 같기도 하고요. 자, 영감님 몰아붙이는 불곰 선수. 야생에서 보면 무리에서 가장 약한 개체부터 물어뜯기거든요. 지금 본능적으로 가장 약한 개체한테 달려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치권으로 공격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뒤늦게 2대1인 걸 깨닫고 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수적인 우세를 이용해야죠. 유독하기가 쉽지가 않죠. 토끼질 펀치 날렸고요. 캠핑할 때 나무 패던 기억을 되살려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고하신 아들은 지 혼자 공격하다가 넘어졌어요. 지금 자기 자신과도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아들 선수 혼자 자빠졌다고 일어났고요. 지금 해설자도 웃겨서 해설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고요. 시 토끼질 펀치. 자, 토끼질을 굉장히 잘하는데 저 정도면 러시아 벌목공 출신인 것 같고요. 여성 선수 펀치 제대로 한 방만 걸리면 지금 2m 뒤로 날아갈 것 같고요. 지금 얼굴에도 문신을 했는데 문신을 하면 좀 무서워 보이는데요. 이분들은 말라서 그런지 좀 왠지 짠해 보이고요. 얼굴 문신하니까 그 얘기 생각나네요. 옛날에 공무원 중에 문신 있다고 감봉 3개월 징계받은 공무원이 있었는데 뉴스 처음 보고 너무하다. 공무원도 문신할 수 있는 거지 생각했는데 사진 보니까 얼굴에 문신 있어가지고 민원인들 민원 보러 왔다가 화들짝 놀랐을 것 같고요. 자, 경기 중후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양 선수 앞에서만 공격하고 있는데 한 명은 옆으로 돌아서 측면에서 공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략이란 게 없습니다. 자, 로우킥 날려봤고요. 영감님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자, 움직임이 둔해졌고요. 세컨 답답한 듯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성 측 세컨도 언니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살살 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아버지 아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봅니다. 아들 발 잡혔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지금 오른쪽 발 몸에서 분리될 뻔했고요. 살짝 놀래서 뒤로 도망쳤고요. 아, 결국 지금 시간 다 돼서 경기 종료됩니다. 경기 하이라이트 보겠습니다. 아, 영감님 한 방 얻어 터졌고요. 펀치 들어가서 뒤로 지금 자빠졌고요. 아들 발 잡혀가지고 몸에서 분리될 뻔했고요. 지금 판정으로 가는데 영감님 지금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아요. 지금 네, 판정 결과 무승부로 끝났고요. 마지막 대결 남자 파이터 1명 대 여성 4명 대결입니다. MMA 경기 후에 이벤트로 진행된 경기인데요. 자, 대결 시작합니다. 머잇감 노리는 맹수처럼 다가갑니다. 형들 자, 남자 파이터를 둘러싸죠. 자, 급기야 팔다리 하나씩 잡았죠. 들어서 자 던져버립니다. 짭으로 마무리했고요. 역시 다구리에는 장사 없죠. 카운트다운 들어가는데요. 자, 남자 파이터 제압을 당했는데 얼굴은 행복해 보입니다. 네. 네, 재밌는 대결이었고요. 네, 오늘은 여성 파이터와 남성 파이터 대결 모음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